왜냐면 엄마가 나 얼마 전에 나한테 깜짝 놀리게 했던 그 행동이 있었어. 나한테 갑자기 문자를 보냈어. 그 문자에 사진이 있었어. 편지 하나 있었거든. 근데 그 편지는 한국말로 돼 있었어. 엄마가 몰래 나 몰래 4개월 동안 계속 한국말 배우고 있었어. 그냥 똑같아. 진짜. 와, 대단하시다. 그래서 나한테 한국말로 편지를 쓰셨는데 그 이제 막 저는 한국말을 공부하여 막 이런 식으로 글씨를 되게 예쁘게 쓰시네요. 그러니까 또박또박 처음 배울 때처럼 우리 모두 다 쓰시는 거예요. 진짜 뭐 배우면 나이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 저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게 또 약간 용기가 필요한데 그렇죠. 어머니 너무 멋있으신 거 같아요. 맞아요. 너무 고마운 일이죠. 나는 약간 그런 거를 한글을 좀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걸 잡고 있는 거야. 서점으로. 이거 좋아, 이거 좋아, 브로. 나라 나머지. 와, 이게 너무 괜찮다. 다리 다르마. 이게 너무 괜찮은데. 다르다. 이게 이해하기 진짜 쉽다. 그렇지. 그리고 이거 한가 이거 한글 연습하는 게 좋지. 이거 어때? 위대한 세종 한글. 아, 약간 한글을 이해할 수 있는. 솔직히 이런 책은 멕시코에서 못 구해요. 맞아 맞아. 없지. 크리스티안이야 어머님이야 뭐 아들이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들 보고 싶어서라도 한국어 공부해야지 이런 동기부여라도 있을 텐데 다른 분들은 사실 한국에 관심 뭐 있을까 싶었는데 요새 뭐 그 오징어 게임 뭐 그쵸. 그리고 BTS 맞아. 뭐 이런 그쵸. 한류 영향으로 한국어 공부하는 열정들이 대단하시더라고요. 맞아요.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영국과 미국에서 오징어 게임이 흥행한 이후에 그 한국어 신규 학습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통계 자료가 있다고 하네요. 그래요. 그렇죠. 한국말 처음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멕시코에서 그때 2012년쯤이었을 거예요. 그때는 진짜 한국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. 아예. 거의 아예 없었어요. 멕시코 시티에서 한 명밖에 없었는데 그랬는데 지금 우리 엄마가 알아서 혼자 가해 선생님을 그러니까. 구할 수 있는 정도로 많이 흔해졌어요. 지금 많이 유명해졌죠. 이것도 아빠 뼈 죽고 저것도 죽고 따라서 얘기하지. 그거 이제 따라 쓰는 거야.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. 일단 이거는 일단 안 하면서 왜냐면 책 너무 많이 쓰잖아. 포기하셔. 그래 그래 너무 많아서 그냥 적당히 그냥 맞아. 해도록 하겠어. 오케이. 엄마 찾았다. 성공. 찾았다. 고생했다 엄마. 아, 잘 도착했으면 좋겠어. 그럼 이건 엄마는 이제 초처럼 호기심이 많으신 편이기 때문에 일단 여는 순간부터 약간 이렇게 감동을 받으시면서 바로 이렇게 펴지고 하시려고 할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직접을 전달해 주지는 못했지만 내가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은 그대로 전달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.